안녕하세요. 사일리 킹덤 엠파이어 바레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세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세계는 1시간 전에 미리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100골드를 주고 1시간 전에 신청을 하면은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30분 남았죠? 30분 후에 이제 신세계를 들어가서 이벤트에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녹화 버튼을 안 눌러놓고 혼자 떠들고 있었습니다. 아, 30분이 지났는데요. 신세계는 다시 이제 녹화를 하겠습니다. 신세계는 레이비 35 이하시면은 지도를 누르시고 맵을 누르시고 가위 쪽을 보면 자원지, 일자원지가 있습니다. 일자원지를 가셔서 캐시는 게 좋습니다. 보면은 35 이하 분들이 일자원지에서 많이 캐고 계세요. 자원지는 4, 3, 2, 1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 여기가 4 자원지입니다. 보면은 정말 원수 3들 유명하신 분들만 여기 싸우는 거고요. 신세계는 전 서버, 전 킹덤이 다 있기 때문에, 다 오기 때문에 굉장히 고수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저 정도, 원수2 정도 되면은 자원, 2자원지에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2자원지에서 열심히 캐도 제대로 시간 안에만 들어오셔서 캐신다면은 50위까지, 랭킹 50위까지 가능하고요. 100위까지, 100위는 쉽습니다. 1자원지에서도 슬롯 4개를 다 캐신다면은 100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세계는 이렇게 개별 포인트로 이렇게 보상을 많이 받고요. 또 랭킹에 들어가면 랭킹이 보상이 있습니다. 랭킹 50위까지만 들어가도 메달을 주는데요. 네, 굉장히 보상이 크고요. 100위만 해도 이렇게 많이 줍니다. 100위만 해도 도미니크 카드 조각도 주고요. 연구 스피드 70개, 그 다음에 훈련 스피드 140개나 주고요. 또 여기에서 주는 스피드를 합치면은 보상이 엄청납니다. 다 합쳐보면은 호기심하고 스피드와 비행기 부품을 많이 주기 때문에 모든 코스들이 많이 참여하는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치열하죠. 신세계에서는 가능하면 가오를 잡지 마시고 제가 말했던 자원지를 본인에 맞게 찾아가서 캐신 자원을 캐시길 바라고요. 랩이 낮으시더라도 꼭 참여를 하셔서 캐보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보막 상태에서도 자원을 캘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공격은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공격을 오면은 자원지를 공격을 오면 도망을 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신세계는 까오를 내세우면 안됩니다. 모든 킹덤 고렙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까오는 잡지 마시고요. 까오를 포기해야 됩니다. 유일하게 까오를 포기하는 이벤트가 신세계입니다. 그리고 신세계에 필요한 정신은 사명감, 준법정신, 애국심, 국민의식, 협동정신 이런게 필요합니다. 까오는 잠시 내려놓으시고 1시간 내내 자원지 살펴가면서 새로 생기면 얼른 보내고 또 공격 오면 상대편을 잘 파악해서 도망을 가든 싸우든 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자원지 보낼 때 보시면은 적게 보냅니다. 수를 219명 보냈죠. 이런 식으로 자원지엔 딱 그 캘 만큼만 보내시고 항상 번성에 비행선을 대기해 놓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비행선을 가지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누가 내 집 앞에서 자원을 캐면은 대빡고를 사정없이 날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요. 대빡고를 사정없이 날려줘야 됩니다. 내 집 앞에 있는 자원을 남한테 주면은 아이씨 고수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서 밀려나면은 이제 끝납니다. 어떻게든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버텨야 됩니다. 얘도 원수고 188 킹덤
코스 킹덤이기 때문에 인원이 많을 거예요. 지금 물러설 수 없는 자존심 싸움이죠. 이겼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버텨야 됩니다. 이를 까강 물고 독사 정신으로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아, 이겼어요. 예, 안 뺏겼습니다. 비행기를 안 보냈네요. 아, 비행기를 보냈어도 스탯이, 예, 이 정도면은 뭐, 어이구, 이런 거 안 도망가고 그대로 있어요. 경력은 많네요. 유무도 안 차고 있어요. 예, 비행선 이런 경우는 보고 있다가 비행선이 가면은 이쪽으로 텔리포트를 해가지고 사정없이 대파고 치면은 병력을 200만 정도, 150만, 200만 이렇게 가까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세계에서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킬포인트도 없을 뿐더러 1시간 안에 자원을 많이 캐야 보상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고 있는 팀에 제3자가 캐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이 인내심, 이 참을성 이런 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아마도 행군 인원 한도가 적어서 밀리지 않았나. 이럴 경우에 군주 재능을 써가지고 보냈어야 했는데 너무 흥분했습니다. 아, 그래도 이겼어요. 저쪽은 병력이 많기 때문에 계속 소모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왜 이러죠? 차이도 많이 나게 이겼네요. 이렇게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이 싸움에서는 자존심 싸움이기 때문에 저기서 또 꼴짝거리네. 미치겠다. 내 집 앞에는 내가 지킨다. 네, 안 뺏겼고요. 20분 정도 남겨놓고가 가장 치열합니다. 지금 이제 서로 캐기 위해서 저도 한 군데를 더 찾아야 되는데요. 4개의 솔로스로 캘 수 있기 때문에 4군데를 다 캐고 있어야지만이 50이 고난이 가능합니다. 물론 들어오는 상대편에 따라 틀리겠죠. 하지만 보편적으로 4군데를 다 캐야 가능합니다. 여기를 뺏어야겠네요. 어쩔 수 없이. 지금 20분 정도 남았고요. 지금 26,500 포인트인데 3만 포인트까지가 이 개별 포인트를 줍니다. 그리고 랭킹 리워드는 보시면은 1,200까지인가요? 2,200. 2,200 안에만 들어가면은 이런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100위권. 네, 100위권이 100위권까지가 보상이 좀 좋습니다. 50위권이 당연히 더 좋겠죠. 그래서 보통 40에 장군 3 정도 되시면 100위권, 운 좋으면 50위권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한번 연맹창에다 까고 한번 잡고요. 어느 정도 이제 다들 고립들은 자원지를 차지한 상태라 이렇게 약간의 전쟁이 안 벌어지는 경우가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잠시 숨을 돌릴 시간입니다. 잠시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저번 영상에서 5월 달에 반드시 이벤트를 할 것이고 5월 초에 5월 4일에서 6일 사이에 반드시 몬스터 30% 캐시백을 할 것이다 예상을 했었는데 딱 5월 5일 날 화요일 날 몬스터
30% 캐시백을 했었죠. 그것을 듣고 나서 반응들이 뭐 소름 끼치다, 아, 대단하다, 뭐 이런 반응도 있고요. 또 이런 반응도 있어요. 딥 뉴럴 네트워크와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 엔진을 결합해서 분석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뭐 딥 뭐요? 저 그런 거 모르고요. 그냥 1년 정도 하다 보면 까오가 생기고 그 까오를 바탕으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무슨 몬테카를로가 어쩌고 그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뭐 알파고 뭐라더라, 알파고 알고리즘을 뭐 도입을 해서 혼자 분석을 하네, 뭐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알파고가 뭔지도 모르고 저는 쓰리고도 잘 못합니다. 저는 바둑이 포카 체질이라 그런 쓸데없는 상상하지 마시고요. 그럴 시간에 제 영상을 한 번이라도 더 보시고 좋아요를 더 누르십시오. 한번 볼 때마다 계속 누르시면은 저보다 더 많은 까오를 쌓을 수가 있습니다. 여담입니다. 심심해서. 곧 마지막 전쟁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내기를 다 채집을 해야 될 텐데요. 이렇게 자원을 하나 다 캐면은 또 다른 자원이 또 금방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를 항상 잘 보고 있어야 됩니다. 네, 이제 자원 하나를 완료를 했죠. 그러면은 잠깐 성공 들어가셨다가, 예, 그리고 나서 새로운 자원지를 찾으면은 훨씬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안 보이네요. 분명히 곧 생길 텐데. 예, 여기 있죠. 얼른 보내야 됩니다. 분명히 또 이거 가지고도 싸움이 많이 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제 거 지금 비행선이 여기가 있습니다. 이거 다 캐면은 또 그렇죠, 바로 이렇게 올 줄 알았습니다. 마냥 없는 게. 일단 빼주고요. 비행선은 사정없이 다시 대빡골로 날려야 됩니다. 이런 애들은 지금 자기가 야문지 알아요. 병력만 믿고, 아까 9억 천이었는데 8억 6천이니까 저한테 많이 깎였죠. 5천만 정도 지금 깎인 상태예요. 1500밖에 안 남았는데 그거를 뺏으려고. 예, 전 차라리 이걸 노리는 게. 1300 남았네. 얘는 뭐지? 그래, 제 거 비행선이 도착하면 예, 요걸 노리겠습니다. 자원이 더 많으니까요. 색은 이 자원지는 5360이네 에헤이, 이게 5000인데 일단 얘를 정리하고 다시 회수를 해야겠네요. 빙선은 지금 마지막 타임, 처치 타임입니다. 11분 남았기 때문에 다 가서 이제 눈치 싸움하고 한 5, 6분 남겨놓고는 심심하니까 마음에 안 들었던 애 옆으로 날라와서 공격하는 모습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리했고요. 깝깝하다. 네, 비행선을 본진으로 해고내고 있습니다. 분명히 또 누가 도발해 올 텐데 비행선을 가지고 있다가 사정없이 대빡구를 날려야 깜짝 놀래가지고 아주 홍구녕이 나서 도망갑니다. 벌써 몇 번 전쟁을 했더니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 도발을 안 해오네요. 눈치 깐 것 같아요. 아, 쟤는 건드리면 안 되겠다. 아, 쟤는 신세계 전문가구나. 이런 지금 분위기가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가 2분 30초 후에 하나를 뺏어야겠는데, 이게 몇 남았냐. 190.
2200원 맞네. 선택했습니다. 네, 2분짜리 다 먹은 거 버리고 요거를 네, 마지막까지 캐는 게 훨씬 이기지 않을까. 카드를 넣어야죠. 카드 얼마나 없네. 카드가 지금 다 나가 있어요. 도미니크 카드 오렌지 접수 때 도미니크 좋습니다. 우리 이순신 수초 고! 자, 8분 남았고요. 180이 남은 걸로 서로 먹으려고 아주 벌 때처럼 달라듭니다. 예, 이렇게 랩 낮은 사람들은 이런 걸 이제 주워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바에는 1자운지에 가셔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캐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거 뭐 까오도 떨어지고 이거 좀 아니죠. 그, 누가 나를 공격한다요. 아, 마야. 진짜. 속상하네요. 마지막까지 아주. 모든 파고가 성공했고요. 5분 남았지만 5분 동안 이게 설로드에서 다 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거 걔는 유무도 안 차고 돈용만 받아가지고 몇 번 남겨놓고 이렇게 싸움을 자주 합니다. 아, 수가 적으니까 얘는 인원이 적으니까. 딱 지금 가가지고 이쪽 혼좀 내주고 싶은데 최고치는 지금 인원이 제가 봤을 때는 한 380만 능력이 이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 믿고 능력을 보내고 있는데요. 해군했네요. 도망가 버려가지고, 예. 나한테 가려면 혼나는데. 지금 비행기는 안 보내고 공격은 2분 남겨놨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엠파이어 발휘입니다. 시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장난이나 좀 쳐야겠네요. 혼종은 깜짝이 놀릴 겁니다. 공격하면 30초 남았으니까요. 장난으로 이제 더 캐봤자 손이 변동은 없고. 네, 이렇게 해서 신세계가 끝나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다시 본진으로 제 원래 있던 장소로 이동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랭킹 50위 안에 들면은 이런 메달을 받는데요. 메달을 클릭하면 어떤 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달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런 아이템 생성창이 나오네요. 네. 뭐 비행기 부품 5성 4개가 있고요. 배지 175개, 가드 매너 500개, 도미니크 45개, 마우핀 10개, 훈련 스피드업 900개, 연구 스피드업 900개. 저는 병력이 없으니까 훈련 스피드업을 선택하겠습니다. 900개면 굉장하죠? 개인 보상을 다 받고 지금 랭킹 보상을 또 받는 거예요. 피해 전쟁하고 이 신세계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신세계는 이번 시간에 이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